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암의 씨앗을 없애는 자연 치료, 적어도 3개월은 투자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간하고 집중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표준 치료 받고 몸을 복구한 다음에는 암의 씨앗, 남아있는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사르르르 녹아버리게 하는 자연 치료 해야 된다. 근데 3개월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개월을 이렇게 집중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사회생활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음식도 조금은 자유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이미 자정작용, 내 몸이 알아서 경찰 시스템도 돌아가고 면역 시스템도 돌아가고 해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도 암세포가 생기려고 하면 알아서 죽이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의 몸의 성향 또는 인간은요, 자꾸 느슨해지려는 경향이 있죠. 그게 또 쌓이면은 다시 암이 더 자라나기 좋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년 1개월 정도는 다시 암치료에 집중하는, 암의 씨앗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녹일 수 있는, 사르르르 스스로 없어질 수 있는 자연치료를요, 매년 1개월씩 투자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년 1월마다 다시 한번 계획도 세우고 이전에 자연치료했던 그 집중력 있는 그 치료로 갑니다 하면 너무 좋겠죠. 또는 나는 12월, 나는 여름이 몸이 힘들면 여름 8월에 항상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1개월을 그렇게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또 어떻게 가면 좋냐면 매월 일주일을 집중해서 내 몸을 비우고 원래 건강한 음식의 상태, 그거를 철저히 하는 그 일주일만 해줘도요, 내 몸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1년 중에 1개월을 투자, 또는 한 달에 일주일을 투자해서 항상 내 몸을 다시금 암세포가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몸으로 잡고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자연치료를 해나가는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중해서 3개월, 1개월, 1주 이렇게 하실 때는요, 어슬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몸의 뼛속까지, 골수까지 변화되는 환경에 충격을 내 몸에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운동, 식사, 잠자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암이 정말 자라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선 도저히 자라날 수 없다, 이런 정도는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어슬렁함, 음식 이거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게 그 집중 3개월, 1개월, 1주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요, 암이 정말 발도 못 붙이게 씨앗을 다 없앱시다. 화이팅!